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6시 벌써 51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도 기다렸고 또 여러분도 네. 기다렸던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포로TV의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담포로TV에서 방송을 1년 넘게 하면서 우리 박사님을 항상 유리밖이나 또 화면에서 뵀는데 또 이렇게 네. 실제로 뵙고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네,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화면으로 뵀습니다. 영광입니다. 서로 다시 인사하시죠. 오히려 박사님이랑 저랑은 더 자주 뵌것 같은데. 네, 예, 저는 저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지 먼저 좀 대주제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실 만한 환경인데요. 네, 거시 그쵸. 환경이. 조금 차분하게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경기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기. 네, 왜 그러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가 가장 내년도 뭐 전체를 봤을 때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주제입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경기 침체가 뭐 도깨비 같이 온다고는 하는데 그 정체가 뭐냐, 어느 정도의 침체냐, 뭐 성장률로는 뭐 미국 경제가 0%냐, 마이너스 0.5%냐,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그 불확실성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생각한 것보다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뭐 가볍게 침체가 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경기를 내주고 번집 주고 새집 사는 게 아니라 네. 경기를 내주고 물가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다는 얘기는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언제 금리 동결에서 인하 쪽으로 피벗으로 이제 전환될지 그 시기가 결국에는 연준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에 의해서 연준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데이터가 네, 유의미하게 나오는지. 데이터 디펜던트로 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실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물가가 어느 정도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잡힐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죠. 저희보다는 뭐 정보를 많이 갖고 있겠지만.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결국 장기적으로 경기 사이클과 어닝 사이클은 같이 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어닝이거든요. 네. 당장 뭐 오늘 밤에도 마이크론 실적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좀뭐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있지 대반 않습니까? 우려 반이죠. 그리고 이제 뭐 내년 뭐 1월 중순부터는 이제 1월 실적 발표 네, 시즌도 4분기 실적 있고. 지표가 이제 네. 발표되죠. 그러면서 이제 2023년 가이던스가 발표될 텐데 네. 결국에는 뭐큰 의미에서는 경기죠. 네. 경기와 어닝. 그래서 이런 뭐 통화 정책이나 물가 측면, 불확실성 측면, 어닝 측면 이런 쪽에서 결국 독립 변수는 결정을 하는 변수는 마켓을 쥐고 있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키 드라이버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 얘기를 조금 더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파월이 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너무 이제 작년 설레발식으로 일시적일 네. 것이야라고 이야기한 후로는 섣부르게 경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을 못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정말 올해 내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게 인플레이션이었고, 우리 박사님께서 말해주시는 게 이제 내년에는 경기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도 굉장히 또 부침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그 경기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할수 있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저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는 아래쪽에서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네. 0.5, 마이너스일 네, 것이다. 마이너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유는요? 뭐그 이유는 뭐 사실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그동안에 올해 뭐 연준이 어쨌든 400bp를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400bp 금리 인상의 효과,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뭐 단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거의 처음에 가깝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조금 낙관적인 뭐 오류라고 그럴까? 아직도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성향이 남아있는 이유는, 일단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용을 빼고 나면 경기 지표는 뭐 아래쪽으로 지금 이미 방향을 잡고 있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힌 경기를 고용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이 조금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태고 나머지 국가들은 고용이 미국처럼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뭐 떠받치는 어쨌든 그런 팩터가 없죠.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그냥 아주 쉽게 손쉽게 그냥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쨌든 뭐 미우나 고우나 좀 뭐 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어쨌든 누적된 통화 정책의 시차 그리고 4분기 뭐 넓게는 뭐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인원 감축의 영향 그로 인한 소비의 둔화 그리고 또 잉여 저축의 이제 소진 뭐 그런 측면. 그리고 아직도 물가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질 소득이 계속 깎여 내려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2Q 정도부터는 미국 경기가 좀 본격적인 하강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 상황인 거네요. 고용이 생각보다 이제 뭐 굉장히 비테크 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해고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 쪽에서는 워낙에 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리오프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쇄되면서 좀 견조한 수준 유지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꺾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갑 사정 안 좋아져서 은행에 있는 예금들 더 많이 찾아와서 네.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꺾이면서 경기도 네. 꺾일 수밖에 없다. 네. 돈 떨어지니까 어쨌든 노동시장으로 나오면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률 둔화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물가는 이제 천천히 꺾이니까요. 실질 소득이 계속 조금 압착을 받는 거죠. 네. 압축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소비 둔화로 이어질 건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물가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전체적인 미국 경기의 어쨌든 뭐 백본이라고 할까요? 중심은 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뭐 지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뭐 연말이라는 그쵸. 쇼핑 시즌이라는 뭐 시즈널리티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그쵸. 없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또 어쨌든 뭐 고용이 상당히 지금 미국 시장이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을 내보내면 그 다음에 뽑기 힘들다. 뭐 그러니까 블루칼라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단에서 쉽게 고용 해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역으로 뭐 어쨌든 고용을 견조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뭐 좀 임금이 내려가는 것을 네. 또 억제하는 그러한 또 좀 네거티브 효과도 있는데요. 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내년도 미국 경제 특히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까를 볼 조금 판단할 때 어쨌든 제조업이 조금 더 둔화되는 시점이 제조업이 가장 안 좋은 시점. 그 제조업이 뭐 좀 뭐 막된 말로 이제 망가지는 시점. 네. 이 아마도 경기 저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제가 박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워낙 훌륭하시기도 할 뿐더러 경제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필요한 핵심 지표들을 딱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거 이제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감을 잡게 해주시거든요. 오늘도 자료 많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해석을 하시는지. 예, 저는 뭐 요즘에 ISM 지표를 뭐 계속 조금 기다립니다. 네. 그 아마 12월 ISM 지표는 이제 내년 아마 1월 첫째 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ISM은 일종의 소프트 지표잖아요. 설문에 의해서. 지금 형성되는 조사되는 지표인데 신기하게도 좀 잘 맞아요. 경기를 잘 설명해요. 너네 네. 힘들 것 같니? 앞으로 네. 어떨 것 같니? 하는 실제로 조금 맞습니다. 지났다 보면은 그게 네. 맞는다. 네, 사람 뽑을 거니? 뭐 또 물가는 뭐 어떠니?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조업 종합 지수가 지난달 수치가 49로 이제 기준선이 50인데요. 네. 50을 이제 깼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는 고작 한 달 위축에 들어갔어요. 한 달째 위축. 그러니까 아직 침체가 본격화되지 네. 않은 겁니다. 미국 경제가. 그리고 신규 수주라든지 이런 그 약간
선행 지표들. 네. 선행 지표들은 이제 살짝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생산이라든지 이런 그 동행 지표. 동행 지표는 아직 견조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 50을 살짝 깨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선행 지표가 조금 둔화되기 시작했을 뿐 동행 지표는 굉장히 양호하고 이게 이제 조금 꺾여 내려가면서 내년도에 어느 때쯤인가 저는 한 43 정도까지 가면 네. 아마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약간 뇌피셜인데요. 분석이라기보다는. 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과거의 경기 침체기에 비해서 기업들이 조금 어닝 파워가 괜찮고 그리고 큰 부실이 없어요. 그리고 은행들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은행.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파생적인 어떤 뭐 리스크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네. 뭐 은행이 망가진다든지 기업들이 부도율이 올라가겠지만 엄청난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낸다든지 이런 네.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한 43 정도면은 내려갈 만큼 내려갔을 거다. 네. 지금 49니까 한 43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 제가 이제 뭐 머리를 좀 굴렸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 통화정 긴축의 시차 내지는 뭐 소비가 둔화되는 네. 어쨌든 위축되는 어쨌든 가장 큰 극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네. ISM 제조업 지수가 한 43 정도로 저점을 찍는 거는 내년 한 2분기 말 7월에서 8월 네. 여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표들을 봤을 때 다 기준선을 하회하니까 네. 그걸 걱정해야 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설명을 들어보면 동행 지표들이 좀 버텨준다고 봤을 때 네. 보통 공급단에서의 뭐 우려들 이런 거는 조금씩 그러면 개선되면서 좀 맞습니다. 그래도 회복될 수 있겠네요. 네, 여기 제시해드리지 못했지만 뭐 그 공급자 딜리버리라든지 네. 또 물가 PMI 이런 것들은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디스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쪽은 한쪽에서는 잡혀가고 한쪽에서는 선행지표 조금 이제 그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동행지표 버티다가 내년 들면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질 거고 네. 하지만 재고 출하 비율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경기를 완전히 짓누르는 시스템적인 위험은 적기 때문에 과거 경기 침체기 때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43까지는 가지만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동행지표가 생산이나 이런 그리고 후행지표인 고용지표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나빠지는 상태까지는 안 갈 거다. 네. 이제 그 정도가 성장률로 표시했을 때 마이너스 0.5냐, 0%냐 이거는 뭐 사실 좀 계산하기 어렵죠.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경기 침체를 너무 우려의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어쩌면 ISM 제조업 지수라는 상징적인 어쨌든 경기 지표 중에 하나지만 이 지표가 빨리 43을 찍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빨리 솔직히. 저점을 딛는 네, 게? 빨리 찍었으면 좋겠어요. 내년 한 4월에 찍었으면 참 좋겠어요. 궁금한 게요, 박사님. 네네.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FOMC 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들한테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다 지금 이 지표상으로는 계속 꺾이고 있고 시장이나 박사님도 보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경기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뭐 그 속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명분을 계속 만들려는 거지 네. 금리 인상하려고. 근데 순환적인 경기 조정과 구조적인 경기 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는 이제 뭐 어떤 경기 사이클이나 똑같지만 이번에도 이제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구조적이라 하면 지금 물가가 빵 떴기 때문에 생기는 그 후유증에 대한 구조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존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그 경기가 지금 침체되는 그 순환적인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는 뭐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코로나가 안 왔으면은 바로 수축이 계속 진행됐을 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잠깐 수축됐다가 경기 부양책으로 그 이후에 계속 확장을 보이고 있는 이상한 변종 지금 경기 사이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기는 내년도 경기는 누가 봐도 순환적으로 조정을 보일 때가 된 거죠. 그렇죠. 3.7%라는 실업률이 얼마 전까지 뭐 3.5%였지만 미국이 이런 실업률이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다가올 게 경기가 순환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그 구조적인 요인, 너무나 높은 물가에서 지금 얻어맞고 경기가 큰 펀치를 맞고 떨어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마도 좀 데이터상으로는 그래도 위안거리가 많다. 사실은 9%대 물가 상승률에서는 마이너스 1, 2%의 성장률이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오히려 안 나오는 게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저는 근데 듣다가 보니까 공급단에서의 위안은 이제 좀 알겠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소비가 안 돌아가면 좀 회복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 뭐 침체 시그널이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건데 어떤 소비자 뭐 심리랄지 네.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네. 여전히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모든 게 혼재돼 있죠. 그래서 좀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기업 단에서의 설문조사가 뭐 ISM, PMI라면 이제 소비자 단에서 설문조사는 소비자 신뢰지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와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는데 내일 아마 밤에 이제 소비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제 한번 지표 엿보기로 네.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100을 살짝 이제 기준선이 100입니다. 네. 85년 이후에 장기 평균이 100이고요. 100을 이제 살짝 지난달에 하회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소비자들 당신들 지금 형편이 살림살이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기대지수와 현실지수, 현재지수를 이제 같이 내고 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지수는 별로 안 밀리는데 기대지수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 선행 지표죠. 어. 사실은 경기 선행, 경기가 앞으로 나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소비자, 더 힘들 것 같아. 네, 소비자 단에서도 아,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안 잘리고 일해야 되겠다. 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고 이게 또 투자로 가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뭔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고 경기로만 봤을 때도 지표들을 봤을 때 좀 엇갈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어떤 사인이 나와야 이게 그러면 턴어라운드인가라는 궁금증은 당연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바닥을 확인해야 이게 찐바닥일까라는 네. 궁금증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아까 말씀 쭉 해주셨을 때 2분기가 경기의 저점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과 좀 네. 비슷한 속도와 방향을 가져갈까요? 네, 뭐 저는 앞서 뭐 ISM 지수를 상징적으로 한 43 정도가 네. 뭐 숫자를 찍는 거는 의미 없겠지만 그 정도로 정말 어머나 이렇게까지 빠져? 뭐 이런 정도죠. 43이라는 거는 뭐 그런 의미로. 과거에 어떤 수준에서 43이라는 네. 숫자가 찍혔었습니까? 과거에 뭐 그 서브프라임 때 2008년 같은 경우도 한 43까지 빠졌고요. 그 정도. 네, 닷컴 버블 때는 더 빠졌습니다. 예, 그렇죠.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도. 근데 신기한 게 자산 시장에 네 맞습니다. 자산 시장에 버블이 클 때 예.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가파르게 많이 빠집니다. 내년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쨌든 ISM 지수라는 그런 뭐 상징성이 있는 지표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빠지겠지만 현실 지표 뭐 소비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보다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선행 지표는 굉장히 약간 무섭게 빠질 수도 있고 또 기대 지수 앞서 뭐 이렇게 말씀 나눈 소비자 신뢰 지수도 굉장히 엉망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경기가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경기 침체까지로 가는 건가? 갑자기 오늘 말씀하시는 네. 걸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뭐 앞으로도 어쨌든 검증돼야 될 일이 많겠지만 어쨌든 뭐 속도라는 측면에서는 뭐
앞서 말씀 나눴듯이 내년 한 2분기 정도를 저점이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리고 뭐 경제 가당에서. 네, 경기 지표 10개 중에 10개가 다 나빴다가 10개가 다 나쁜 그런 기간이 내년 2분기. 그다음에 3분기는 10개 중에 뭐 한 개 정도는 그래도 돌아서는 그런 분기. 네. 그다음에 내년 4분기, 내년 1분 후년 1분기는 2024년 1분기는 그 중에서 한 두세 개는 돌아서는. 약간 시나리오가 네네. 금리랑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네, 2분기 맞습니다. 정도까지 금리 인상하고 나서 멈추고 상당 기간 유지하는 그리고 그 인하에 대해서는 뭐 내년 말이다, 내후년 초다 이런 얘기 많은데 말씀해 주신 그 시나리오의 기준이 금리의 맞습니다. 수준과 같네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일단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투자자분들이 네. 시청자분들이 그냥 뭐 참고하시고 결정적으로는 시장 금리에 따라서 그 저점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저점을 실질적인 액추얼 행동을 네.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년물 금리가 3%를 깼다. 네. 2.7, 2.8, 2.7까지 갔다. 네. 그러면 경기 바닥이다. 아. 라고 이제 인식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럴 때 뭐 ISM 제조업 지수도 45 깨고 44 그리고 경기 이제 망했다. 다들 이제 뭐 그냥 넉넉히 있을 때 그때가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뭐 WTI 기준으로 유가가 뭐 한 70불 아래로 폭락하면서 중국이 리오프닝 하든 말든 유가가 계속 뭐 전 세계 수요가 둔화돼서 떨어진다. 네, 떨어지는 유가가 보이고 65달러를 위협하고 천연가스 가격도 대폭락하고 네. 이런 정도면 아, 이 가격 지표가 훨씬 더 경제 지표보다는 빠르거든요.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채권 시장, 커머더티 시장 이런 데서 거래되는 그리고 FX 시장, 환율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뭐 계속 안 떨어지던 달러 인덱스가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는 103까지 왔으니까요. 네. 근데 다시 저는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것 같아요. 106, 107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내년도 2Q에는 2Q 지나서 3Q에는 다시 또 100 이하로 100을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노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논리상.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는 네. 건데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동결 시점과 금리 인하 시점, 피벗 시점의 그 사이에서 저는 경기 저점과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경기 저점이 나오고 경기가 아우성 치니까 금리 내리라고. 시장이 아우성 치는 게 아니라 실물 경기가 아우성을 치니까 연준이 결국 뭐 못 이겨서 이제 금리를 내리는. 네. 그러니까 금리 동결 시점을 내년 3월로 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12월로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 사이에 경기 저점이 나오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 경기 저점의 정의는 경기가 아주 V자로 회복되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 나눴듯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서 시장이 경기에 따라서 경기 때문에 더 짓눌림을 당하지는 않는 그런 변곡점, 그런 티핑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침체가 그렇다면 그 저점을 딛고서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네. 주식시장에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침체가 그렇게 상당 기간 이어진다면 주식시장이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는 오히려 그런 침체 구간에서 저점의 흐름에 있어서도 주식을 사야 한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도 2분기면 하더라고요. 6개월 선반영 쳤을 네. 때. 네. 그리고 이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종목별로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주가 지수고요. 맞아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좀 종목들을 쳐보니까 미국 주식도 쳐보니까 네. PR도 굉장히 착해진 종목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주가도 뭐 반토막 난 주식가들이 뭐 블루칩들 많죠. 가운데 많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지수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일단 경기 지표가 무너지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 계속 경기 지표가 무너지는 걸 우리가 목도하겠죠. 눈으로 보면서
조금 어쨌든 종목별로는 사자 쪽에서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수는 아마 밀릴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지수를 끌고 내려갈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끌고 내려가든. 네. 네, 아직도 뭐 고평가돼 있는 하이퍼 종목이 끌고 내려가든 부채가 많은 종목 기업들이 끌고 내려가든 뭐 그런 난리는 있을 텐데 종목별로는 더 이상 안 밀리는 종목이 나올 거고 오히려 조금씩 저점을 높이는 종목도 나올 거고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지수에 뭐 조금 연연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겠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지수의 하방 위험은 뭐 페어밸리 기준으로 한 지금 지수 대비 한 10% 정도. 그럼 뭐 시청자분들은 꽉 놀라시겠지만 이 정도의 경기 침체를 내년도의 경기 침체를 불확실성을 한 10% 지수하락으로 방어한다고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완전히 선방하는 거예요. 네. 한번 그 김영숙 팀장님이 그 아까 찐바닥 말씀하셔서 한번 제가 요거를 지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 나눈 ISM 제조업 지수하고 코스피를 같이 그렸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를 같이 그려도 마찬가지고 이 저점에서 이렇게 딱 코스피의 저점이 같이 일치합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점을 ISM이 찍었지만 이제 횡보 장세에 좀 갇혀 있었고요. 네. 트랩에 갇혀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그 일치합니다. 네. 아마 2011년에서 12년 같은 경우에 아마 삼성전자 비롯해서 반도체 치킨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이 기업 이익을 우호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기 확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반등에 실패한 거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나머지는 ISM 지수가 너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을 때 사면 그때가 저점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구간이 오면 사실 무서워서 이거 시장에 접근해도 되나 이런 더 생각이 떨어질 것 같아서. 예, 대부분이 좀 많이들 가질 생각인데 우리는 그러면 43이라는 숫자를 일단 그 부근 가서는 아 김한지 박사님이 이때라고 했지 요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큰 부담 뭐, 주시네. 그 지수보다는 이제는 뭐 좀 종목별로 그렇죠. 네 조금 영향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결국엔 지금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기도 네. 있고 지금 말씀 나눈 하지만 사실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아니 이 불확실성이 높은 주식이라는 자산을 사는데 겨우 요 정도의 어쨌든 이득밖에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럴 바에야 예금 넣지. 네, 뭐 그럴 바에야 특판 예금 5.9% 지금 뭐 하고 뭐 어떤 데서는 뭐 6% 이상 주는데 네. 네 그리고 안 망하는 채권들 망하기 어려운 채권들 뭐 국채라든지 아니면 뭐 한전채 이런 것들이 뭐 6% 육박하는데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금리 머니무브가 안 일어나는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금리라는 문제 금리라는 문제를 따져봤을 때 사실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어쨌든 수익률이라는 게 PR의 역수라고 보면 네. 주식의 어쨌든 위험 프리미엄이죠. 네. 기대 수익률이고 PR의 역수라고 보면 이미 PR이 낮은 종목 마켓퍼보다 굉장히 낮아진 종목들 같은 경우 또 절대 PR이 낮아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시장에 그렇게 우리가 시장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결국에는 금리만 낮아지면 지수는 돌아선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어닝의 하향 조정도 일단 일단락되면 그러니까 어닝의 하향 조정이 일단락되는 게 앞서 말씀 나눈 한 2분기 정도에서 뭐 모든 경제 지표가 이제 완전히 저점을 찍어주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이제 뭐 모멘트 센티먼트는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가. 네. 그러면 금리도 낮아져. 어닝도 더 이상 안 깎여. 깎일 위험이 없어. 그리고 아마 주가도 한 10% 정도 조정을 보이면 PR도 굉장히 낮아져. 그러면 지수마저도 돌아서는데 이때는 굉장히 좀 급하게 돌아설 수 있거든요. 네. 주가가.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이런 정도를 마음가짐을 그래 어차피 경기 침체 오는 거고 어닝도 망가진다고 조금 일부는 뭐 나빠진다고 하니 이거 현실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네. 대신에 체력 관리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가 희망 고문 당하면 더 힘들잖아요. 네, 나쁜 건 인정.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구분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수의 반등 시점은 금리 더 떨어질 것, 3% 밑으로 떨어질 것, 유가 더 떨어져서 완전히 물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건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내년 초부터는 정말 페어밸류상 금리가 앞으로 떨어지는 기간 구간에 살 수 있는 가격대 레인지권에 들어온 종목들을 네. 뽑아야죠. 뽑고 그리고 곧 경기가 미약하나마 완만하나마 돌아설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익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찾아요, 박사님? 네, 저는 뭐 첫 번째는 우량 기업들 그리고 PR이 낮은 기업들이 제일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대표적인 섹터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저는 섹터에선 자신이 없지만 그 종목들을 보니까 PR이 낮아진 게 시클리칼도 있고요. 그렇죠. 네, 시클리칼도 있고 그리고 기술주도 있습니다. 기술주하고 지금 좀 안정성장주 네. 예전 개념의 가치주랑 PR이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요. 예, 미국의 안정성장주들 보니까 뭐 월마트라든지 뭐 타겟이라든지 뭐 홈디포라든지 이런 종목들하고 또 메타나 뭐 지금 성장주 중에서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높지만 네. 아마존 제외하고 아마존은 굉장히 높죠.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PR이 안정성장주와 테크 주식이 그렇게 PR이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쭉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경기 그리고 그에 따른 흐름을 미국 관련된 지표를 봤잖아요. 근데 항상 그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미국 GDP 지금 뭐 마이너스까지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플러스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외에서 무언가 터질 것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최근에 4분기에 정말 안 좋은 시그널들이 너무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괜찮은데 내년에 우리나라는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경기도 그렇고 뭐 금융 쪽 리스크도 그렇고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네, 그게 저는 동감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네. 미국은 뭐 치고 빠져나가는데 네. 네, 우리 그 표현이 딱 네. 적당한 것 같아요. 그들은 치고 네, 빠져나가는데 우리나라와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네, 나라들은 발목 잡히고 여전히 뭐 발목 잡히고 전체 전 세계 어쨌든 교육 볼륨이 예, 어쨌든 그 세계 경제가 이렇게 뭐 다 합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교육을 해야 거기서 우리나라 수출도 늘 텐데 네. 2023년은 물론이고 2024년까지도 그렇게 교육이 늘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성장률이 올라오지만 네. 그거는 최악에 비해서 올라오는 거지. 2019년이라든지 예, 그리고 2010년에서 2018년까지의 좀 평온했던 기간. 경기가 좀 정상적으로 순환했던 기간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한 70%에서 60%에 못 미치는 그러한 교역 규모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에도 네. 심지어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괴롭죠. 그리고 통화정책도 미국은 지금 뭐 금리 물가의 상승 요인이 공급 요인과 수요 요인이 거의 비등하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머징으로 갈수록 또 선진국 중에서도 유로존 같은 경우는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런데 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뭐 그냥 경제를 폭격하는 거잖아요. 미사일을 쏘는 거잖아요. 너 죽어라 그러면서 그런데 공급 미국은 이제 수요 요인이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 다음에 순환적으로 또 회복을 한다니까요. 네. 하지만 공급 요인이 많은 공급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로존이나 또 신흥국 전반은 자원생산국 빼고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금리 인상이라는 폭격을 맞았는데
수요가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로존이나 우리나라나 수요만 보면 뭐 가계부채 문제 없다고 치고요.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GDP 대비 50%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가정하자고요. 근데 경기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죠. 그렇죠. 물가가 단 물가가 한 2.5% 지금. 5%가 아니고. 근데 물가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물가라는 고혈압을 잡는데 고혈압 약을 먹는데 경기는 저혈압이잖아요. 이미 저혈압이잖아요. 이 저혈압인 경제가 완전히 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통화정책 경로를 지금 밟고 있다. 더 큰 희생을 그쵸.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네. 듣다 보면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혼란이 오는 부분이 그러면 무역 수지는 안 좋은데 전체적으로 글로벌리하게 금리는 떨어질 테니까 우리가 그걸 감수하고 투자에 나선다면 지금으로 봤을 때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내가 발목을 잡으려는 욕심만 아니라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어떤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힘들 거니까 계속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투자 전략은 좀 어떤 판단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그 심플하게 전에 아침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리 대비 주식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좀 보고 네.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리 대비? 네. 그래서 지금 그냥 금리 대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니무브가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막 몰려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 금리라는 놈이 좀 떨어져 줘야 그러니까 물가가 좀 잡히고 네. 이래야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일단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한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말씀 나눴듯이 이제 경기가 더 이상 나쁘긴 나빠도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지점에 이제 그래 나쁜 거 다 알아. 뭐 어쩔 건데 뭐 그러니까 아예 투자자들이 대담해지는 거죠. 시장이 마켓이 이제 그런 정도면 이제 저점을 찍는데 네. 그거를 이제 숫자로 표시한 게 이게 코스피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PR의 역수에서 미국 제 2년물 금리를 뭐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한 게 2년물이니까요. 2년물을 이제 차감한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8년 그 2009년 수준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에, 그러면 뭐 2008년 수준까지는 아니네요. 미국은 2008년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핏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라는데요. 네. 그러면 시장이 지금 2008년 수준이냐. 그런 정도로 위험하냐.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 어떤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고 이미 네.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금리 대비 밸류에이션이 그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매력이 그렇게 없다라는 거지. 매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매력이 없기 때문에 강세장으로 전환하기에는 지금 우물에서 숭늉 달라는 격이다. 지금 강세장으로 왜 전환 안 해? 그러면 금리도 안 떨어지고 경기도 지금 침체가 반영이 안 되고 경기 저점도 안 찍었고 이런저런 조건들이 충족도 안 됐는데 마켓 보고 왜 강세장으로 전환 안 해라고 윽박 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추가 하락하고 기업 이익이 둔화가 멈출 때 주식 비중을 적극 확대하면 되는데요. 그게 언제? 금리가 떨어지면 이게 금방 올라옵니다. 이 매력 지수가. 매력 지수가 금방 지금 역사적 평균 수준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수준까지 금방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한 10% 떨어지면 아프지만 이게 또 올라옵니다. 네. 네, 지금 음영돼 있는 부분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까먹을 버퍼가 없어요. 주식 시장이 이제 약간 저축해 놓은 밸류에이션을 까먹고 주가 상승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축해 놓은 게 없어요. 다 썼어요. 다 썼는데 금리마저도 지금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금리가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든 경기 후퇴든 경기 둔화든
경기가 나빠져야 돼요. 네. 빨리 나빠지는 네, 빨리 나빠지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빨리 나빠진다면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사야지. 그러면서 득대같이 다 채권 시장에 더 붙잖아요. 어제같이 일본 때문에 헷갈리고 다시 금리 올라가면 다시 늦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다시 또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금리가. 채권 시장으로 계속 돈이 몰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 저점이 빨리 나오고 그 시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한 2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들 말씀하시는 게 빨리 기업 실적 깨졌으면 좋겠고 경기 깨지려면 우리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매 맞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 선생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거 한 다섯 번째 그 앞에서 뭔가 깨지는 거를 보는 그 구간이 더 불안하고 우리 시장도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모두에서 말씀 나눴듯이 정말 경기 침체라는 불확실성 네.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죠. 네,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힘듭니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네, 저 같으면 네. 지금 한 안전자산과 현금 네. 비중을 한 70% 주식을 한 30%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유지하며. 내년 이맘때쯤에는 거꾸로 저는 현금과 안전자산을 30% 주식을 한 70% 정도 갖고 갈 생각으로 내년 이맘때? 네, 이맘때쯤에는 그렇게 갖고 갈 준비를 이제부터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박사님 1년 동안은 계속 안전자산 비율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향후에? 아니요. 근데 이제 정신 이렇게 되겠죠. 네. 앞서 말씀 나눴듯이 네,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오는데 그 지표를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하시면은 좀 틀림없지 않을까 큰 실수를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저희 보여주신 그 자료 위에 보면 금리에 대한 추가 하락 사인과 함께 기업 이익 둔화가 멈출 때라고 했는데 네.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 내년에 전망이 되게 안 좋잖아요. 뭐 무역 수지에 대한 안 좋은 뭐 전망도 해주셨고 여기는 어떻게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가능할까요? 이 2분기 안에? 그게 이제 좀 캐스천이긴 하는데 여기서 상징적으로 기업 이익 둔화가 멈출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분기 이익이 내년 몇 분기 어느 분기에 가장 나쁠까? 이제 이거죠. 저는 그냥 1분기였으면 좋겠어요. 빨리. 저는 그걸 2분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늦어도 3분기? 아니면 2분기와 3분기가 똑같이 나쁠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렇다면 똑같이 나빠도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적자라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진 않습니다. 요지 자체는 금리든 기업이익이든 일단 바닥은 확인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풀릴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인터뷰에 보니까 당분간 주도주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삶 안에는 우리는 어떤 투자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부재한 시기에 없는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저는 성장형 실적주? 실적형 성장주? 실적이 이 가운데 있어서도 어쨌든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네. 근데 PR이 그렇게 높지 않아야죠. 물론 이제 시클리컬이나 가치주하고 성장주는 PR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뭐 히스토리컬 PR 밴드, 역사적인 밴드에서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시장 대비 그렇게 높지 않은 실적형 성장주, 성장형 실적주. 그러니까 뭐 2차전지나 뭐 반도체 뭐 어렵지만 그래도 장비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꼬박꼬박 찍히는 기업들도 있더만요. 네. 잘 모르지만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시클리컬 중에서도 조금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어쨌든 수주 베이스의 뭐 이런 산업들 뭐 신재생이라든지 뭐 ESS라든지 뭐 이런 쪽에 뉴스 보니까 실적 계속 좋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주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어쨌든 성장형 실적주 중에서 PR이 높지 않으면 일단은 이런 춘공기 때 적어도 크게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럼 7에 포함되는 안전자산은 뭐 당연히 뭐 채권 투자 있을 거고
예, 이제 우리 퇴근길 라이브에서 약간 예금 이런 거 소개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디에 특판 예금이 몇 퍼센트 이자 준다더라. 아니, 그런 거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채팅창에 새마을금고 이자 굉장히 높다고 6% 이상이라고 막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네. 저희들도 이제 계속 뭘 살 수 있는지 지금 그게 궁금하긴 한데 네.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바와 그리고 지표들을 해석해보면 지금 당장 막 위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살까요? 라고 여쭤봤자 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고. 그럼 보통 박사님 그동안 이제 굉장히 수십 년간 여의도 생활을 쭉 해오셨잖아요. 뭐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박사님은 그 지인분들이 또 많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어떡하냐? 이거 뭐 어떻게 버텨야 되냐? 그럴 때 뭐 어떤 해안을 주십니까? 저 인간한테 물어봐서 그냥 큰 스마트한 답이 안 나오니까 안 물어봅니다. 그래요? 네, 간혹 물어보면 네. 잘 하십시오. 아니, 이랬는데, 정말요? 아, 농담이고요. 네. 네, 약간 뭐 약간 진담보는 농담만인데. 네, 네. 근데 이때는 어쨌든 돈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때가 있고 안, 그냥 벌 수 없는 때가 있잖아.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없는 때인 거군요. 네, 확률적으로 굉장히 줄어 있는데 뭐 지금 올해도 뭐 따블란 종목도 있고 네. 수익률이 괜찮은 종목도 그쵸, 있잖아요. 대형주에서 내 포트에 없어서 네. 그렇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시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그리고 너무 섣불리 조금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를 미리 예단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자, 만약에 여기 정프로님이 계셨으면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저는 잃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좀 장기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돼 있다. 비중 많으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한창 좋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계속 존버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근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있을 네, 뭐 어느 아이비가 테슬라에 대한 코멘트가 지금 팔기에는 너무 늦었고 또 네. 사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아. 네, 지금 뭐 시장에 그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미 조금 팔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그리고 사기에는 앞서 지금 쭉 말씀 나눈 대로 네. 좀 섣불리 지금 공격 앞으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 좋은 것 같고. 그 사이에 어느 시점인데 이게 조금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내년 2분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이게 한 분기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튼 저희도 데이터 디펜던트로 뭐 이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파울처럼. 네, 그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게 금리라는 걸 네. 오늘 좀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시기에는 어쨌든 안 빠지는 종목을 찾고 그런 쪽으로 계속 도망가 있다 보면. 교체 매매를 하고 종목 가지수를 줄이고 종목 가지수를 줄여야 유형 관리가 되거든요. 또 뉴스도 꼼꼼히 보고 실적도 꼼꼼히 체크할 수 있고요. 종목 수가 많으면 그 위험 분산이 지금은 위험 분산을 그런 게 오히려 위험해질 것 같아요. 제가 정프로님한테 빙의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저같이 한 50개 종목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한 5개로 줄여야 합니까? 다 손절인데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40-50% 마이너스인데요. 아, 그거 정리 못하죠. 그 저의 피 같은 돈을 그냥 시장에 버려야 하는 겁니까? 네, 사석에서 만나면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할 텐데 방송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네. 난감합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 네, 아이 그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그런 분들 아니죠.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바닥이 내년 언젠가에 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물론 바닥을 찍고서 턴하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조금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지금 내 주식은 어떡하나 마이너스 최대 뭐 7-80 나고 있는 내 주식은 어떡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얘기가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대비 혹은 뭐 피어 대비 비슷한 종목 대비 경쟁사 네. 대비 PR이 그렇게 높지 아직 주가가 어쨌든 떨어져서 높지 않다. 그런데 실적이 조금 찍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이 무너지고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추세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수주라든지 이런 실적과 관련된 지표들이 좀 좋아지는 추세인 것 같다. 그런 종목만 조금 두시고 네. 나머지는 기회 되실 때 조금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김만진 박사님 거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의 그런 심정으로 계속 여쭤본 것 같은데 부디
당분간은 뭐 힘들죠. 올해도 되게 힘들었는데 작년 말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올해 되게 시장 어려울 것이다. 근데 내년에는 뭐 역시나 어려운 시장이겠네요. 사실 여도원 앵커도 보니까 뭐 김한진 박사님의 말이나 뷰나 결론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 물려있는 시청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그 마음에 자꾸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네. 하나 뭐 이렇게 잡을 거 있나 그러게요. 싶어가지고 네,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네, 자 쉽지 않은 시장 매일매일 저희 방송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함께해 주시는데 부디 빨리 좋은 이야기 하면서 하하호 웃는 날 네.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심층 인터뷰는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